첫 게임이어서 좀 많이 부담도 됐고 많이 긴장도 됐는데 그래도 네, 뭐 총평은 뭐 당연히 우지영 리드가 너무 좋아서 네, 우지영 리드 한 대로 던진 게 좀 좋은 경과가 이어진 것 같고 뭐 초반에 좀 타이트한 그런 게임이었지만 네, 타자들이 이제 점수를 한 점씩 뽑아주면서 저도 좀 힘이 많이 났었고 네, 또 긴장도 풀리면서 네, 좋은 컨디션으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컨디션은 좋았고요. 네, 뭐 호주 타자들이 확실히 뭐 공격적이어서 저도 좀 공격적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게 좀 좋게 잘 된 것 같고 네,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도 의지형이 항상 변화구나 이를 체인지업을 낮게 주문할 때마다 예, 그게 좀 잘 들어가서 조금 예, 좀 쉽게 그래도 편하게 볼배합을 잘 가져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우선 뭐 손톱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. 예, 다음 게임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예, 6회를 던지고 뭐 저희도 뒤에 좋은 투수를 많았고 예, 3점보다는 4점 차가 났을 때는 오히려 또 중간 투수들이 좀 더 여유 있을 때 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점수를 난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그만 던진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코치님께서 또 그걸 흔쾌히 잘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홀가분하게 잘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내려와서 몇 개를 잡았는지 뭐 안 셌던 것 같고 예, 좀 한 해 안에 좀 전력으로 좀 자신 있게 좀 던진 게 예, 삼진도 많이 잡고 좀 범타로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던질 수 있게끔 잘 케어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예, 저희가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일본 가서 슈퍼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뭐 오늘 첫 게임에 이긴 거에 완주하지 않고 정말 내일 모레 게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뭐 항상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대팀을 응원하면서 많이 응원했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정말 10개 구단 유니폼 유명 팬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저희 대한민국 팀을 응원해 준다는 게 저희 선수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뭐 고척 라운드만큼은 정말 선수들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팬분들에게 좀 좋은 경기, 멋진 경기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